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울이 오늘 52절까지 나오는 긴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부터 연결이 되는 곳인데요. 18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준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배척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항상 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이 부활을 얘기할 때에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주 언급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였는가?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활을 자주 언급하였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34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된 그 모든 것은 부패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입니다. 좋은 데서부터 나쁜 데로 선한 데서부터 악한 데로 모든 만물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부패하는 것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악한 자가 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 피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고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되어서 우리를 소생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법률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물들이게 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그 주님이 만지면 혈루병 앓는 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됨을 입었습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죄의 능력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될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2장 38절, 5장 31절, 26장 18절 등에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도 바로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회개함과 죄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생시키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절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느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배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45절,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결국 바울 사도가 그들이 비방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여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는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절을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구절의 예언의 실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의 적용은 지금 바울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으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삶에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였습니다. 구약의 그런 정신 가운데 그 사상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셨는데, 그 박해를 일으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박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져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4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빛일까 흑암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빛 가운데 사는 것일까?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삶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일까? 그 복음의 능력이, 소생케 하는 능력이 나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일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그 부활의 중심 메시지가 죄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왔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거듭거듭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고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삼가라. 우리들에게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중심 메시지인 죄사함 또 소생케 하는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여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